안녕? 난 한돈 지킴이 한돈이야. 혹시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해 알고 있니?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돼지에게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가축 전염병이야. 아직 예방약이 개발되지 않은 데다가 폐사율이 최고 100%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이지. 그래서 혹시 사람에게도 감염이 되진 않을지 걱정할 수도 있어. 하지만 불안해할 필요 없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돼지과에 속하는 동물에게만 감염이 되거든. 그러니 바이러스와 접촉하더라도 인체에 문제가 되진 않아. 한 돈을 소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가만히 놔둘 순 없어. 그래서 우리 한 돈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 기관, 그리고 농가와 힘을 합쳐 여러 대책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어. 어때? 이제 안심하고 한돈을 먹을 수 있겠지? 물론 나 한돈이도 모두가 믿을 수 있는 한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 아참, 혹시 해외여행을 다녀온다면 불법 휴대 축산물은 절대 가져오지 않기. 우리 모두를 위해 꼭 지켜줘. 알았지? 그럼 우리 한돈을 지키러 출발!